도대체 어딜 봐서 합의야? 원피스인데 야 이게 야 이거 진짜 합의 아니야. 이거 말랐구만. 이게 어떻게 합의냐 이게 진짜. 아, 저 꼭 봐주세요. 하트 164에 57kg. 합의 체형의 허벅지가 상대적으로 두꺼워서. 근데 꼭 이렇게 합의라고 하면 꼭 합의가 아니더라. 한번 볼게요. 야 진짜 너 너무한다. 너 진짜 이러면 진짜 언니들한테 욕먹는 거야. 도대체 어딜 봐서 합의야. 선풍기도 너의 말 안 되는 소리에 그냥 고개를 돌리고 있다. 아니 허벅지가 두꺼운데 치마를 입는다. 바지를 안 입고. 저는 좀 여자가 아니라서 이해가 안 되지만 좀 볼게요 사진을. 요거 같은 경우는 치마보다는 좀 청바지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이 팔 부러진 머리카락 안 말리고 아주 그냥. 다음은 이제 여자 화장실에서 찍었는데 야 뒤에 사람이 있다 친구야. 여기 지금 이런 원피스에다가 에코백이 좀 잘못됐다. 이게 이 크로스백이 좀 너무 안 맞아요. 원피스인데 야 이게 야 이거 진짜 합의 아니야. 이거 말랐구먼. 이렇게 보여가지고 뭔가 이 바지를 안 입는다라고 얘기한 거구나. 스키니를 한 번도 안 입어본 사람이 딱 달라붙는 거면 굉장히 어색해 하거든요. 근데 그거 반대인 거야 지금 친구는. 친구는 항상 좀 맨다리만 스타일링 하다가 후에 조금만 들어가도 뭔가 부해 보이고 커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을 갖는 거거든요. 괜찮아요. 나쁘지 않아요. 근데 너무 정적인, 너무 기본적으로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슬랙스를 입어서 좀 더 두껍다고 느껴지는 건데. 아우 이거 이 나은의 셔링, 어? 가운데 셔링 있는 거, 이 갈비뼈. 그쵸? 이게 아마 이제 이번 연도 봄에도 굉장히 유행하지 않을까, 이 갈비뼈. 이거 진짜 봄, 여름에 길 가다 꼭 한 명씩 갈비뼈 여기 딱 보이는 거야, 엑스레이처럼. 본인이 허벅지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이렇게 큰 와이드 안 입어도 될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그런 느낌. 근데 이렇게 입어버리면 일자허리처럼 보여요. 본인이 지금 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허벅지 이렇게 꽉 끼고 밑에 주름치마 이렇게 해버리면 더 두꺼워 보이거든요. 허벅지가 좀 두껍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주름치마를 안 입는 게 훨씬 나아요. 오히려 난 청바지 입으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친구는. 아이고 너 진짜 욕먹겠다 지금. 너 빨리 도망가 빨리 지금. 어? 이게 어떻게 합이냐 이게 진짜. 야 이 정도면 근데 치마가 거의 무라일체 경지 아니야? 뭐야 지금 본인이 지금 문 사이에 서 있는 거야? 낀 거야? 야 어떻게 뒤에 이렇게 화장실 칸 나누는 그 사이에 딱 들어갔니? 차라리 이런 식으로 입는 것도 괜찮네요. 보니까 치마 전체적으로 위를 좀 크롭하게 입네. 봐봐 이 허벅지가 두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걸 입으면 진짜 별로라니까요. 아니 근데 어째 고등학교 1학년이야? 매년 진짜 항상 느끼지만 어떻게 이게 고등학생이냐고. 말이 안 돼요 말이.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. 저번 주까지 중학생이었어. 내가 본데 이 친구 근데 본인이 자기가 다리 예쁜 거 안 해. 거짓말쟁이야. 허리에서부터 골반 라에 다리 예쁜 걸 알면서 이렇게 입는 거야. 그걸 모르지 않고서야 단점을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입지 않는다니까 사람은? 이건 뭐야? 야, 이건 셔링이 왜 이렇게 들어? 야 이건 마치 약간 실밥 이거 딱 어디 튀어나와가지고 이 실 튀어나왔을 때 그거 잘못 뜯어갖고 옷 막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될 때 있어.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셔링이 아니라 이거는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 나이에 맞게끔 잘 입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칙칙한 느낌을 입고 있어요. 본인이 어떤 스타일을 입어야 되는지가 좀 명확하게 없는 느낌인데. 이 정도면은 뭐 너무 안전하게만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. 일단은 친구는 약간 러블리한 스타일링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여자분들은 코디할 때 어떤 게 좋냐면 떠올리면서 입으면 좋아요. 어? 뭐 귀엽게 입을 건지 청순하게 입을 건지 섹시하게 입을 건지 뭐 좀 도도하게 입을 건지 테마를 딱 해서 입는 게 되게 좋거든요. 근데 기숙사에 있으면 전화 못 받나? 아 맞다 이 친구 그거지. 와이파이 끊어진다 그랬지 9시에. 요즘 9시 4분이잖아. 아 쉬는 시간이야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너 뭐야 저기 기숙사야 지금? 네. 너 왜 뻥쳤어 근데 왜? 9시에 끊어진다며. 아 이거 사감쌤들 마음대로 약간 10분 정도 딜레이 될 때가 있어요. 너 먼저 그냥 봐달라고 하려고 일부러 거짓말한 거 아니야? 아니 진짜예요. 지금 와이파이가 한 칸 사라졌어요. 아 그래? 좀 약간 러블리한 스타일 좋아하지? 깔끔하면서 살짝 유니크한 것도 하고 싶긴 한데 너무 어려워가지고. 그래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기본부터 하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. 기본적인 걸 안 하고 너가 너무 건너뛴 느낌이야 지금. 아 너무 어렵네요. 아니 뭘 어려워. 너가 골반이 어느 정도 있는 체형이잖아. 네. 혹시 뭐 내가 귀찮은 건 아니지 지금 근데? 아니에요. 쉬는 시간이 10분까지거든요.
빨리 빨리 얘기하자 우리가. 그래서 어찌됐든 너 골반이 좀 있잖아. 내가 봤을 때 나는 너가 청바지 입어도 예쁠 것 같아 너무. 스키니진데 도전하려다가 실패했고 와이드 팬츠를 두 개 샀어요 최근에. 그래 와이드도 아니면 스키니가 좀 그러면 부츠컷 사도 되고 난 괜찮거든. 그리고 너가 지금 고의 사진 저 스티커 사진 찍는데 앞에서 찍은 거 있지. 저런 것처럼 약간 H라인으로 떨어지는 치마는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약간 그런 주름 치마는 별로야. 오케이? 네. 근데 맨날 H라인 입으면 질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H라인도 입으면서 스키니한 청바지도 입어. 그냥 그거 괜찮아. 너 잘 어울려. 입어봐 입어봐. 그리고 좀 뭔가 그리고 좀 아이고 다급하다. 너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네. 하여튼 그래서 좀 뭔가 그 너가 그 뭐야 그 저기 밝은색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. 너무 어두운 컬러만 입지 마. 밝은 컬러도 많이 입으라고. 어? 알겠지? 네. 뭐야 이제 가는 거야? 네. 학생 선생님이 앉으래요. 그래 알았어. 잘 있어. 감사합니다. 얘는 이게 뭔가 이게 열이가 없는데 열이가? 열이가 좀 없네. 네, 이러면 이제 저도 좀 이제 서운하긴 한데 이렇게 좀 제가 나 혼자 막 이렇게 막 우와 우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나 혼자 해주고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친구랑 비슷한 체형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주름 치마는 안 입었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H라인 입어도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 또 노출만 너무 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. 좀 부츠컷 입어도 되고 와이드 청 같은 거 입었을 땐 크롭으로 입어주고 좀 더 밝은 컬러에 이런 컬러를 입어도 될 것 같아요. 여자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말랐습니다. 그리고 남자분들은 본인 생각하는 것보다 몸이 안 좋아요. 여자분들은 괜찮으면서도 꼭 돼지라 그러고 남자분들은 별로인데 몸 좋다 그러고. 근데 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좀 저는 나쁘지 않아서 지금도 좀 더 여러 가지 스타일링 많이 입고 좀 용돈을 아껴서 옷을 좀 많이 샀으면 좋겠습니다.